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의 내년 국비 지원이 당초 기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상황이면 당초 목표인 2016년 개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핵심 교통망이자 강원도를 횡과축으로 잇는 동서와 동해고속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5에서 2016년 개통을 위해 정부의 내년 예산으로 동서고속도로 4,200, 동해고속도로 2,392억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결과 동서고속도로는 3,000억 원, 동해고속도로는 1,40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3차 심의에서나 나중에 추가 반영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액의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개통 목표라는 게좀 지켜졌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전액 다 이런 4천원 이상 확보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의 핵심 SOC 사업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반영될 경우 동해고속도로 동해와 삼척 구간은 목표였던 내년 완공이 불가능할 전망이고, 다른 구간도 2016년은커녕 2017년이나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완공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속초에서 양양 구간, 동서고속도로는 동홍천에서 양양 구간에 대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강원도 기간 교통망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보다 폭넓은 예산 지원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